오늘은 또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또전 세계의 신기한 곳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2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네,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념으로 하트 모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캐나다예요. 벌써 보이죠? 하트 모양. 캐나다에 있는 하트 모양 연못을 하나 찾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캡처해서 여기 연못 널 위해 준비했어. 하트 연못. 일부러 만든 것 같진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된것 같죠? 앞에 송전탑도 막 있고 사진 있나 한번 볼까요? 사진 없네요. 바로 옆에는 이렇게 주택가가 있고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캐나다 알버타주였나요? 캐나다 알버타주의 레스브릿지 이 도시였나? 캐나다 알버타주 로스브릿지 도시에 있는 하트 모양의 연못입니다. 좌표를 찍어드릴까요, 여기? 필요하실 일이 있으려나? 검색하실 수 있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다음으로 갈 곳은 뉴 칼레도니아. 뉴 칼레도니아가 어디 있는 거죠, 근데? 뉴질랜드 쪽인가? 우와, 여기는 호수는 아니고 습지대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거 제가 찾은 거 아니고 인터넷 서치하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야, 이런 건또 누가 이렇게 찾았을까? 아주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들어간 멋진 초록색 하트네요. 길이는 한 300m 정도 되는 하트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더 예쁜 하트 모양이네요. 뉴 칼레도니아는 어디 있는 곳이죠? 아, 바누아투 옆에 있구나. 네, 호주의 동쪽. 바누아투 옆에 있는 섬이 뉴 칼레도니아였네요. 여기 지도에는 좀 다른 이름으로 나오던데. 누벨 칼레도니라고 하네요. 좀 표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이랑. 누벨 칼레도니. 저도 뉴 칼레도니아라는 이름이 익숙한데, 여기는 누벨 칼레도니라고 나오네요. 남태평양이 맞나? 어, 그쵸? 남서태평양에 있는 섬, 누벨 칼레도니. 뉴 칼레도니아의 하트 모양 습지였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곳인 것 같아요. 섬 주변으로는 이렇게 산호초가 잘 발달되어 있고, 섬에는 도시가 거의 안 보이네요. 거의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인 것 같은데요. 가운데 땅이 이렇게 빨갛게 드러난 곳은 아마 광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곳들, 광산이 아닐까 싶고, 뭔가 자원이 많이 있나 봐요, 여기. 땅을 많이 파헤쳐 놨네요. 저기 남쪽으로 가면은 도시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이 뉴칼레도니아에는 여기다 모여 사시나 봐요. 여기 도시가 꽤 발달했네요, 여기. 도시의 이름은 누메아. 네, 예쁜 하트 모양 습지가 있는 뉴칼레도니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의 크로아티아예요. 여기는 섬이네요. 하트 모양 섬인데, 하트 모양이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충 하트로 인정해 주는 걸로. 나무랑 풀들만 좀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발견했대? 주변에 이렇게 요트들도 다니네요. 여기 휴양지인가? 지중해에 있는 휴양지인가 보죠. 여기 올리브 나무 같은 것들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모습의 하트 모양의 섬이네요. 이렇게 뒤집어 놓거나 옆으로 봐서는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하트 모양인지 딱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잘 모르겠죠? 딱 이렇게 모양을 갖춰놓고 보면은 하트 모양이다. 여기는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크로아티아입니다. 섬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크로아티아에. 길쭉한 모양의 섬들이 많은 그런 해안 지형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완전 지중해 안에서도 지중해네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고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안에서도 만으로 들어와서 또 그 사이에 있는 바다. 여기 사막인가? 그런 사막 같은 지형도 보이고요. 여기도 도시가 있네요. 지중해의 마을. 굉장히 건조하고 더운 지역인 것 같아요. 올리브 나무가 아주 잘 자랄 것 같은 그런 지역에서 발견한 하트 모양의 섬. 여기 있죠? 여기 하트 모양의 섬을 발견했습니다. 아는 지인 중에 크로아티아로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예쁘다고 하네요. 크로아티아가.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마지막 하트 모양 지형은 어디일까요? 이번에는 천조국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짠. 여기는 딱 봐도 일부러 만든 것 같죠? 남북을 거꾸로 해서 봐야 제대로 보여요. 아, 여기 완전 작정하고 만들었네. 이 대문은 딱 들어와서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는 구조. 부잣집이죠. 이렇게. 그런데 앞마당에 하트 모양으로 딱 옆모습 파놨어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호수가 있고 단풍나무 쫙 있고. 아, 멋있다. 진짜 멋있네요 여기. 와, 여기 가을에 진짜 멋있겠다. 와, 무슨 그림 보는 것 같아요. 어쩜 이래? 우와, 단풍이 진짜 아름답네요. 우와. 이야. 이런 데서 살면은 진짜 행복하겠다, 그죠? 골프장도 있고. 여기도 지금 위성사진이 여기에 좀 어둡게 나와서 그렇지 가을 되면 여기 옆에랑 비슷한 모양이겠죠. 여기도 비슷하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지역일 것 같은데. 아, 여기 위치가요 클리블랜드입니다. 클리블랜드의 스트롱스빌. 클리블랜드 인근의 스트롱스빌. 스트롱스빌 외곽 지역에 별장 같은 곳이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집을 딱 지어주는 거야. 몰래 딱 지어놓고 일로 오는 거지. 데려와, 널 위해 준비했어. 발렌타인데이 때 딱 선물하면은 좋은 그런 집입니다. 근데 일단 딱 들어오면은 차 타고 오면 이게 하트 모양인지 모르지 않을까요? 와, 집 좋다 이럴 수 있는데 딱 봐서는 이렇게 딱 차 타고 와서는 잘 모르겠죠? 호수 모양이 하트인지 뭔지. 어쨌든 그래도 좋다는 거. 네, 클리블랜드 인근의 이렇게 하트 모양 연못을 가진 아름다운 집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 가득한 발렌타인데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